네, 안녕하세요. 윤선도의 시조를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윤선도는 뭐 너무너무 유명한 분이죠. 우리가 윤선도의 작품은 사실 수능에도 여러 차례 나왔었고요. 뭐 수능 모의평가도 마찬가지고 EBS도 굉장히 자주 활용하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유라는 말은 참고로 뭐냐면요. 비가 내린 후에 부른 노래라는 뜻이고요. 이 노래는 가급적이면 어떻게 쓰여졌는지까지 같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윤선도라는 사람이 젊었을 시절에 좀 혈기왕성해가지고 세상의 불의를 참지 못하고, 참고로 이분이 저기 광해군 때 선비입니다. 그때 당시에 간신의 이이첨이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정체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이이첨 일파에 의해서 모략을 당해서 유배를 가게 되죠. 함경도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 그때 유배를 가면서 쓴 시 중에 견회요라는 시가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작품은 고 유배지에 도착을 해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소식을 듣고 쓴 시가 되겠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을 귀양 보낸 재상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는 소식을 듣고, 혹은 그냥 어떤 재상이 자기가 뭐 예전에 저지른 잘못을 뉘우쳤다는 소식을 듣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건 해석이 엇갈리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관직 높은 사람이 자기 잘못을 뉘우쳤다는 말을 듣고서 그래서 이 작품을 썼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구준비가 된단 말인가, 흐리던 구름이 걷힌단 말이냐. 자, 여기서 요 두 시어를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구준비와 구름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지조와 절개를 갖춘 신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오는 시련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확장해서 보잖아요. 자기는 충신이기 때문에 자기를 괴롭히는 구름과 구준비는 사실은 간신인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해석이요. 자, 자기에게 시련이 이제 사라지는 것인가? 자기의 고난이 끝나는 것인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간신이 사라져? 간신 어떤 나쁜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나?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중장을 보면 암내의 깊은 소이 다 맑았다 하나 산다. 이건 무슨 말이냐? 앞에 있는 신의 연못이 있었는데 그 물이 맑아졌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연못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조정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간신들 때문에 이 조정이 굉장히 더러웠었는데 어떤 재상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으로 해서 조정이 조금 깨끗해지는 것은 아닌가? 깨끗해졌다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종장에 보면 진실로 말띄온 맑아지면, 즉 진짜로 조정이 깨끗해지면, 진짜로 간신들이 사라지면, 혹은 진짜로 나를 모험했던 사람들이 잘못을 뉘우쳤다면, 그러면 갓긴 시소리라 갓끈을 씻어오겠다라는 게 대체 무슨 말이냐. 선배들이 갓을 쓰고 다니잖아요. 이거를 밖에 나갈 일이 없으면 어디 처박아 놓으니까 계속 먼지가 쌓이겠죠. 그런데 이거를 다시 밖으로 나가려면은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내가 다시 갓을 쓰고 세상에 나가고 싶다, 즉 조정에 다시 나가고 싶다, 이런 맥락이 되는 거죠. 즉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보면 간신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그러면 조정이 조금 깨끗해졌겠는데, 좋아, 정말 조정이 맑아졌으면 내가 다시 관직에 나갔으면 좋겠구나 라고 현실 정치의 복귀를 소망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용적으로는 이렇고요. 표현적으로는 그냥 요 부분에서, 자 보세요, 의문을 지금 던지고 있죠. 근데 맥락상 보면은 아, 개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서리적이다 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뒷부분, 요 부분, 중장도 마찬가지고 각각 영탄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 요 정도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고, 네,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